저는 2회 졸업 전시회를 최우수상으로 졸업한 디지털 아트 13학번 최민병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장르를 따지지 않고 지금 현재 카메라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피곤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이 정말 많았는데, 어쨌든 전시회를 하게 되는 순간 그런 게 다 그냥 추억으로 바뀌고, 뭐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지금은 항상 전시회를 준비하고 몇 년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촬영을 전부 다 제가 진행을 해서 했었고, 이 일을 처음 배웠을 때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좀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디원 3학년의 영상 디자인으로 재학 중인 서상경이라고 합니다. 만화경에서 내 짝꿍은 외계인을 연재를 하고 있는 작가 심성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아트 전공 임유진입니다. 현대와 공존하는 지옥 속에서 악마들의 유일을 위해 싸우는 죄수들의 배틀로얄이 컨셉이고, BY라는 래퍼 중에서 마이스타라는 곡이 있는데요. 마이스타라는 곡이 나 자신이 귀하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정말 큰 매력으로 와닿았었습니다. 꼭 나와 맞는 사람이랑 만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다른 타인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서로 성장해 나간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타 게임들 위주로 레퍼런스를 많이 보고 영감을 얻었고요. 그것들을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게임 아트와 접목시키기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고민의 과정이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디원 3학년이기도 하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점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견도 수렴을 해야 하고 PD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나가다 보니까 처음엔 조금 헤매는 감이 있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이제 와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점점 찾아 나섰던 것 같아요. 스토리랑 캐릭터 설정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다시 재학을 하게 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수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갔고, 한디원은 실무 위주의 수업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디원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꿈을 갖지 못했다든가, 아니면은 꿈을 아직 제대로 찾지 못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한디원에서 다양한 수업을 겪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